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증상으로 연락 주셨는데, 네트워크 점검을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장비를 챙겨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방 끝나기도 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IP타임 유무선 공유기 고장을 의심하시더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통신사에서도 왔다 갔다니 연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죠? 항상 네트워크 점검을 하게 되면 델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와이파이 신호를 물어보고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유선은 문제가 없고 아이폰은 연결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제 아이폰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알고 보니 IP타임 유무선 공유기 연결 상태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허브처럼 랜선이 꼽혀 있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핀 테스터를 실행해 와이파이 신호를 테스트했습니다. 계속해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더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죠? 셋톱박스에서 IP타임 유무선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랜선을 연결했습니다. 조금은 개선이 됐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용자의 판단이 맞았던 걸까요?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 더 체크할 게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셋톱박스에 들어가기 전 통신사 회선을 테스트했습니다. 증상은 동일했으며 결과는 이제 뻔하죠? 이미 조치해드릴 건 했고 하루 동안 사용해 보다가 증상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치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